자,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바람 많이 분다. 자, 좀 더 어두우시기 전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옆에 포항에서 오실 낚시점 사장님하고 같이 또 낚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 잠시 보니까 쫙 이렇게 낚시를 하시더라고. 근데 입질이 아예 없었다. 어떤 입질도 받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해보니까 꼬치고기가 한 10분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밑밥을 많이 치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제가 200회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케미를 부러뜨리는 순간부터 낚시 시작입니다. 뒤에 가로등 들어오고 케미 뿌려야 되겠다, 전자케미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자, 그때부터 낚시하십시오. 근데 밑밥을 계속 뿌리십시오. 그런다고 막 쏟아부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낚시 때 한번 던질 때마다 밑밥 한 주걱, 한번 던지고 밑밥 한 주걱. 자, 그러면 한쪽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꼬등어나 전갱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자, 그 덕분에 칼치도 같이 많아져요. 그렇게 서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들 칼치만 친다고 뭐 그냥 루어만 다 던지고 있으면 그렇게 말일 수 못 봅니다. 여기가 그런 포인트니까 참고하시고. 자, 옆에 오는 사장님은 꼬등어 낚시나 전갱이 낚시 위주로 시작을 하실 거고, 저는 처음부터 오늘 칼치 낚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옆에 사장님이 메인으로 보이고 제가 옆에서. 자, 칼치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해군. 자, 미조항. 뭐지? 120번지. 왔습니다. 오늘 빨리 온다. 오이고, 이거 씨알 있다. 아, 근데 칼치가 아닌 느낌인데? 또 꼬치고기 같은 느낌? 와, 칼치다. 와, 이거 오늘 첫 칼치. 아, 바로 나왔습니다. 우와, 삼직거 빨리 나오네 오늘.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공조지. 그냥 다들 루어만 때려 놓으면 절대 칼치 빨리 안 나와요. 얘들도 분명히 뭔가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밑밥 뿌려 놓고 옆에 사장님이 밑밥 뿌리면서 애기들 모아 놓으면 올라오는 거. 어우, 시야 좋다. 딱 삼직급. 아이가. 딱 삼직. 자, 공조 어떻게 하시는지 보이시죠? 꼬등어 들어오면 한 사람은 꼬등어, 한 사람은 칼치, 이렇게 치시면. 아, 맞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밑밥 멀리 치지 말고 계속 발 앞에. 예.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다. 웬만한 낚시꾼들이 안 가르쳐주는 말. 무조건 밑밥 말 뿌리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공기가 돌겠죠. 조금 뿌려주는데 공기가 돌았다 싶으면 그냥 한번 던질 때마다 한 번씩만 뿌려줍니다. 아, 중요한 말입니다. 자, 지금 바로 물은 게 지금 전갱이 미끼에서 바로 지금 돌았습니다. 지금 전갱이 미끼 계속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 오시면 분명히 밑밥도 준비해 오시고 칼치채비도 준비해 오셔가지고 고등어 전갱이 잡는 사람, 칼치 잡는 사람 분명히 공조하십시오. 지금 계속 발 앞에다가 밑밥 치시는 거 보이시죠? 절대 멀리 밑밥 안 칩니다. 전갱이 사이즈 좀 그래도 준수한 게 나오네요. 자, 밑밥 뿌리는 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고기가 빠져나가면 심하이. 자, 여기는 해지기 전까지는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시고 딱 그냥 놀다가, 아이고 해질라 한다 그러면 이제 채비 딱 해가 그때부터 케미 떡
끓이는 순간부터 낚시 시작하십시오. 정답입니다. 대낮부터 힘 다 빼지 마시고 막 이제 고기 도로락 하는데 밥 먹지 알카만 막 골치 아프다 이러네. 고기 다 나가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에 어떻게 낚시하는지 다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뭐 몇 뭐 같은 일행분들과 같이 와가지고 이 포인트에서 고기 못 잡았다. 야, 그거는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아직까지 전갱이만 계속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잡아 앞쪽에 잡아 놓아야지 오등어도 들어오고 가치도 들어옵니다. 제가 저번에 돌아왔어요. 한번 봅시다. 이쪽에 한번 봅시다. 아, 야, 사이즈는 별로 안 큰데 빵빵하다. 야, 좋다. 오등어 잡았습니다. 야, 그러죠. 오등어 나오네요. 오등어? 오, 사이즈 좋다. 왔네, 드디어. 자, 수심 2m 50. 오우, 또 터질라. 아이고, 세다. 아, 어우, 시야 좋대. 선 뒤에 한번 보여주소. 와, 시야 좋다. 괜찮네. 오, 화이팅. 자, 오늘은 칼치가 첫 스타트. 그 다음 꼬등어. 뭐, 전갱이는 계속 나오죠. 아, 물살 지금 세다. 엄청 세다, 점사장님. 조금 깊게 줘야 될 것 같아, 칼치도. 지금 한, 거의 한 5m 건까지. 지금 입질이 확 없어지는 거 보니까. 지금 물살 때문에 애들이 깔아앉아 있나? 아, 전갱이가 안 튀네, 카고보이. 이게 평상시 같으면 막 바라바라, 지금 이 정도 밑밥 치면 이 시간에 바라바라 끓일 건데. 와, 여덟 온다. 돌아핀다. 와씨. 점심때부터 계속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 배가 한 방이 그냥 고기 다 나가보네. 자, 뭐 그래도 칼치는 안 나갔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고기 나가면 칼치도 나가지. 자, 지금 저 배가 원래 저쪽에 서야 되는데 고기 내린다고 여기에 정박을 하면서. 원래 자기 자리가 있어요, 왼쪽 편에. 근데 고기 내린다고 여기에 지금 정박을 하면서 이 여파가 있을지 없을지. 전경이는 오늘도 계속 잘 나오네요. 아, 거기도 잠깐 좀 뭐 휴식 기간을 지금 가지는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야,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배 돌아가지고 칼치 꼬등어 얼굴 다 봤는데, 아이고 머리에. 자, 일단 웜 색깔 조금 바꿔봅시다. 뭔가 많이 이상하다 오늘. 옆에 지금 계속 전갱이 먹었다. 잘 모아 놓으소, 사장님. 저녁에 뭐 소주나 합시다. 잡으라는 꼬등어는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한 마리요? 꼬등어 한 마리 잡아놓고 전갱이 반 바게트 잡으나? 또 나쁘겠다. 자, 일단 한 타임 조금 쉬었다 합시다. 야, 이건 뭐 되돌아오고 나서 이거 완전히 패턴 다 꼬이버려. 커피 한잔 먹고. 아이고 머리야. 자, 오늘은 딱 한 2시간 반 낚시하고 그냥 끝. 하다 안되는데 뭐 웃자겠어. 오등어 2마리에 전갱이.
요렇게 하고, 오늘은 전갱이 튀김, 고등어 튀김, 그리고 전갱이 회. 자, 오늘은 요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회, 꾸이, 전갱이 꾸이, 그리고 고등어 꾸이, 맥주.